정말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들 뻔뻔하게 짝이 없다. 지금 많은 한국민들이 정책다운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급한 민생 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또 다른 밥통을 차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전체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넘고 처지는 의원들이 국민 생활은 외면한 채 딴짓거리만 해야 되는 통에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국회 무용론에 불질을 하는 것 같다. 느리자는 핑계는 좋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국회가 지금까지 300명 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300명 가지고 하지 못한 일이라면은 100명을 늘려도 하지 못할 것은 뻔하다. 이 비례대표제에 앞장서고 있는 야당의 김모 의원은 장기적으로 야당이 불리하다면서 여당을 꼬시고 있는데 시시때때 야당에 말려들어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여당이 이번에도 꼬임에 넘어갈까 걱정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일을 해왔는지는 지금까지의 짓거리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비례대표가 전문성과 당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데도 논공행상이나 비례대표 장사로 자격 없는 의원들을 대거 국회에 끌어들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야당에서 여당을 꼬셔가며 느리자고 길을 쓰니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느리자는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겉으로 내세우는 대의 명분은 항상 국민들에게 해온 거짓말이 분명할 것이고 보면은 시급한 민생 문제는 나몰라라 외면하면서 서두르는 이면에는 시꺼먼 속셈이 있는지 모르겠다.